Hey, Kim Carrey, 나 완전 망쳤어. 수능. Oh no, Big Tiger. 나는 시험 잘 봤는데 너도 먹지 그랬어. 연. Hey, 너 지금 먹이는 거냐? Yes, sir. 확 패버릴까 보다. 두들겨. Hey man, don't push me, man. Hey, work that. Oh my God. 티격태격이 연 먹는 거 가지고 열당 쏘냐 내 녀석들이. Hey, teacher. 저 완전 망쳤어요. 수능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타이거. 그렇다고 남자가 돼서 짜고 있냐? 질질. 아휴, 남자는 태어나서 우는 거야. 딱 세 번만. 났을 때 태어. 놀러가셨을 때 부모님. 그리고 망했을 때 날아가. 응? Hey, teacher. 이제라도 할 거예요. 공부. 그러니까 하지 좀 마세요. 방해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잃고 나서 소 고친다더니 외양간을. 티처, 그러는 티처는 얼마나 잘 봤어요? 수능. 빅 타이거, 하지 좀 마 헛소리. 우리 티처 얼마나 똑똑한데 한국에서 수능 시험 봤는데 만점 받았어. 100점. I love you, Sam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말씀이십니다. 과찬해. 그래서 언어 배워볼 한국말 주제가 바로 수능이야. 자, 들어가자. 1교시로. 1교시는 한국어 듣기 능력 평가야.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춰봐. 잘 듣고 나간다. 문제. 한국어 듣기 능력 평가. 다음 중 불건전한 영상을 보다 걸린 아들의 대답을 고르세요. 문제. 우리 아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. 어머, 너 지금 컴퓨터로 뭘 보고 있는 거야? 이때 아들의 대답은 A. 그냥 내비둬. B. 아, 그게 저기 이건 그게 이게 그러니까 엄마 죄송해요. C. 이 장면을 초고속 카메라로 보시겠습니다. 엄마 들어오면 안 돼. D. 뭐지 정답은? 그냥 내비둬. 정답 A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너희들 짚었다. 헛다리를! 응? 이건 뭐 가면 갈수록 산중이구만. 첩첩!